오늘은 그동안 위험해서요 출입이 통제되었던 안평전 성인봉 코스가 개방되어서요 안평전 코스를 걷습니다. 해발 400m에 위치한 안평전 주차장은요 대중교통이 없는 곳으로 차차나 택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안평전 가는 길은 울릉도 극경사길에 정말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걷는 코스는요 안평전 주차장에서 성인봉 정상을 올라서요 하산은 신령수 코스 공사 통제로 날장 등 장제 나래 분지로 하산을 합니다. 네, 저 입에는요 수확한 산나물을 옮기기 위해서요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네요. 모노레일하고 이제 안녕입니다. 산천초목 간판이 있는 나무 데크 계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초입부터 약 300m 정도는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이곳은요, 약간의 좀 경사도 있고요. 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미끄럼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평역 초입부터요, 첫 번째 이정표가 나오는 곳까지는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야 됩니다. 안평전 코스는요, 정상까지 계속해서 고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지만요, 겁먹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울릉도 성인봉 등산로는 어느 코스든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육산이라 편안한 산행길이 이어집니다. 울릉도 성인봉을 오르는 정식 등산 코스는요 대원사 코스, KBS 울릉 중계소 코스, 기태봉 코스, 나리분지 신령수 코스가 있는데요. 나리분지 신령수 코스는 공사로 통제되었고요. 최근에 개방되었지만 가장 작고 험한 코스가 안평전 코스입니다. 저 멀리요 사동항과 과두봉이 보이고 있는데요. 비행장 활주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비행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태고의 신비와 천혜 자연경관이 정말 때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것도 좋지만요. 섬은 정말 섬다워야 되는데요. 또 작은 갈림길 나오는데요. 또 좌측으로 진행합니다. 또 바로 밑에서 만나거든요. 바람 능선 갈림길 도착했습니다. 이곳은요 KBS 중계에서 코스에서 올라오는
코스와 합류하는 곳으로 이곳을 바람 등대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에 등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는 바람 능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 바람 등대 쉼터부터 성인봉 정상까지는 완만한 오르막길이라요. 큰 부담 없이 이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인봉 정상에 올라서요, 주의사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이 올라오시면 정상석에서 인증샷을 찍고 바로 더 내려가시는데요. 정상석 뒤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아주 멋진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은 꼭 들렸다 가셔야 됩니다. 신령소에서 성인봉 구간은 등산로 정비공사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인봉에서 말잔등, 장제, 나리마을로 내려가도록 하네요. 드디어 성인봉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요. 울릉도를 하늘에서 바라보면요, 여우의 얼굴을 쏙 빼닮았는데 코에 위치한 것이 성인봉이라고 합니다. 성인봉 정상에 오르시면 대부분 정상석에서 인증샷 사진을 찍고 대부분 하산을 하시는데요. 정상석 뒤로 조금만 내려가면 성인봉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두봉, 형제봉, 미륵봉, 송곳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비경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내려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나래 분지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산에도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또 있네요. 다람쥐 대신에. 이제 하산을 하는데요. 신령소 구간이 공사 관계로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잔등, 장제, 아래 군지로 하산을 합니다. 산줏길에 완전 연속입니다. 그렇게 험하게 올라가는 길도 없고요. 극경사로 내려가는 길도 없고 정말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보이 서 있네요. 간두산이 보이는데요. 간두산은 말잔등이라고도 부른다네요. 성인봉 정상에서 바라보면 산의 형상이 말의 등을 닮았다 하여 말잔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갈림길에서요, 저희들은 또 나리 분지로 하산을 합니다. 우측은 조동 철원에 가고요.
이제 수정은 마가목 아니면 단풍나무네요. 마가목 나무도 엄청나게 수정이 됐습니다. 나하리 장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저동마을과 나하리 마을의 중간 지점인 성인번 능선에서 이어지는 길로 고갯길이 길어 예로부터 장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나하리 마을 사람들은 나무 장작이나 유해고추 자루를 지게에 쥐고 이 고개를 넘어 도동지원까지 판매하러 갔다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장을 번 후 이를 지게에 쥐고 다시 넘어오고 했던 통로이자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하산길이요. 아,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셨는데, 아유, 이쪽 올라오면 큰일 나겠네요. 네, 드디어 나리 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리 분지에도 유래가 있는데요. 나리 분지는 우상국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울릉군 북면 나리리에 있는 유일한 분지로 이곳에서 사생하던 선말나리 뿌리를 캐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울릉도에는 산무 오다가 있다고 들어보셨지요. 산무는 도둑, 공예, 뱀이었고요. 오다는 향나무, 바람, 미인, 물, 돌들이 많다고 합니다. 늘 푸른 산장 식당입니다. 오늘은 울릉도 안평정 코스로 성인봉에 올라와 보았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쉽게 갈 수 없는 곳 울릉도입니다. 더군다나요, 성인봉을 오른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태고의 신비와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 있는 성인봉에 한 번쯤은 꼭 올라 볼 것을 추천합니다.